상추들 사랑! 안녕하세요. 이상훈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오랫동안 안 했습니다. 바로 아이언맨 되겠습니다. 아이언맨도 최근에 나와서 좀 핫한 게 마크5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크5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냥 이것만 준비하면 재미없죠? 마크5와 함께 싸웠던 위플래시를 준비했습니다. 짜잔! 아이언맨2에 나왔던 아이언맨과 위플래시죠. 마크5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나와있는 핫토이 아이언맨 중에서는 가장 최신판입니다. 박스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고, 네. 자, 그렇습니다. 안에 여기 마크5라고 써져있지요. 네. 아래 아무것도 없고요. 요거를 열어보면 멋있어. 와, 마크 5 되겠습니다. 이거 마크 5 수트가 어디 나왔냐면 아이언맨 2에서 그 휴대용 수트 케이스, 아이언맨 그 수트 케이스를 아이언맨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탁 입잖아요. 그 수트입니다. 그래서 휴대성은 굉장히 간편한 반면에 날지 못하고 크게 뭐 이렇게 전투력이 세지는 않은 수트예요. 보시면 다 일일이 요렇게, 그쵸? 다 이런 식으로 짜자자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짜자자작이라고. 네, 이렇게 핸들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게 표시가 되죠. 이게 관절들도 와, 좀 평소보다 조심스럽죠? 비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 있다가 이걸 이렇게 올려주면 얘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이게 예술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좀 더 구부려줄 수 있게. 와, 예. 뒤에도 이런 식으로 뭐 날개 같은, 뭐 날개도 아니지만 뭐 다 이렇게 열리는 기믹들이 다 되어 있고, 뭐 조심해야 돼, 또 조심해야 돼. 요제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손, 네, 새싹. 와, 토니 스타크의 헤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게 피가 나고 있는 우리 토니 스타크 형님의 얼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이거 보세요. 짜잔! 그 수트 케이스입니다. 우와, 멋있습니다. 우와, 이게 열리느냐 안 열립니다. 이거 탁 밟아가지고 탁 치니까 탁 올라와가지고 이거 손으로 얘를 탁 쳐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탁 하고 가슴을 탁 펼치니까 툭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지막 얼굴 탁. 그 장면이 진짜 너무 멋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스탠드는 그 모나코 그 경기장 거기서 한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도로 경기장을 좀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팔이 하나가 더 들었네요. 오, 부서진 거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와, 보면은 그 토니 스타크 원래 레이싱 수트 입을 때 파란색 옷 입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네, 요런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잘해놨어요. 요것도 이따 갈아끼워볼게요. 그랑 마찬가지로 어깨, 뭐, 장갑, 이런 비즈 파츠들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아이언맨이 딱 이렇게 해서 수트 입는 장면 있잖아요. 그걸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오.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다. 오. 팔은 안 열리네요. 팔은 안 열리고. 다리, 오! 다리가 열리네요? 보이니까 다리가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열립니다. 오. 이 개폐가 된다는 굉장히 큰. 오. 지금 좀 이상하게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치 오픈이 여기 발쪽이 엄청 많이 오픈이 이렇게 되죠. 야, 왜 이렇게 난 안 예쁘게 되는 거지? 좀 어설프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떠오선. 자, 이렇게 해서 열리는 이렇게 오픈하는 기믹들도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데미지 파츠들이 있으니까 제가 요 데미지 파츠도 한번 바꿔 끼워볼게요. 다시 머리를 뽑고 그리고 다시 얼굴을 끼워주고요. 팔을 이제 바꿔 끼워주면 돼요. 팔을 살짝, 그렇죠. 이게 되게 신기한 건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들어가요. 어깨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조금 더 어깨 이 관절 가동을 넓혀주고, 평소에는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주고, 넣어주고, 다시 꽂아주고. 와, 그렇죠. 아, 이게 다 빠지는군요. 이렇게. 이럴 때는 L, R을 봐주면 돼요. 내가, 꺼냈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그럼 여기 L 써있죠? 그러면 왼쪽에 넣어주면 되는 거고, 여기 R 써있어요. R. 가슴 파츠. 가슴 파츠도 이렇게 다 열려요. 어깨 장갑을 살짝 돌려서 뽑아주고요. 데미지 파츠로 교환을 합니다. 얘도 뽑히나? 얘 뽑아서 맞아요. 뽑히는구나. 아, 뽑아서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잘 안 들어가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딱 들어가겠죠. 그렇죠. 됐어.
약간 아뇨 하는 느낌인데 자 이런 식으로 데미지 파츠를 한번 갈아쳐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헤드 여기까지 조금 데미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네요. 그렇죠? 예, 또 발은 멀쩡하고 그러니까 뭐 반 데미지인 거예요. 반 데미지 예, 여기 장갑 요 정도랑 불도 예, 건전지도 넣어서 불도 한번 끼워볼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와 아주 멋있게 마크5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루즈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그... 이안방코 그 위플래시 그 마크1 초반에 그 나왔던 거기 이제 아크리에이터잖아요. 그걸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갖고 있다가 부시잖아요. 그쵸? 그 마크5가 부시는 오 여기 들어가나요? 아... 이게 더 멋있다! 이게 더 멋있어! 이런 식으로 오... 하나 자사 하나 잡았다. 오 멋있다. 이런 거 이런 거 그렇지! 얻어 걸렸네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마크5를 보여드렸고 그때 그 모나코 경기장 레이싱장에서 싸웠던 위플래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버전이어서 박스가 좀 클래식하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 보시면 나 위플래시 인형입니다 하고 약간 그 포즈를 이렇게 실제 사람 아니고 예, 인형이 이렇게 취해져 있습니다. 26만엔이라고 써있어요. 네 이거 일본에서 그때 네, 제가 중고로 가서 이거 사왔어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플래시 마크1입니다. 이안방코 진짜 퀄리티 쩔죠. 해도. 이걸 뜯어서 뽑은 게 얘인 거예요. 그쵸? 뒷부분이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뭐 잘 되어있죠. 디테일하여 표현이 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오 멋있고요. 뭐 이 친구 설명을 조금만 드리자면 이안 방코입니다. 안톤 방코의 아들이고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랑 이 아버지 안톤 방코랑 원래 동업을 했죠.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뭐 원래 이 자리가 네 자리였어야 됐다 뭐 이러니까 얘가 갑자기 하더니 돌아가시니까 아버지의 지식을 물려받아서 비슷한 이 아크 원자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복수를 하고 이게 위플래시 1 마크 1이에요. 이렇게 좀 약간 우리 아이언맨 마크 1처럼 조금 허접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위플래시 2가 있죠. 위플래시 마크 2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장갑도 어마어마하고 멋있는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는 누구랑? 얘 다음 버전인 마크 6랑 붙잖아요. 그래서 위플래시 2랑 그 마크 6랑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노즈 주먹도 여기 뭐 문신까지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주먹진 손파츠 그리고 이렇게 뭐 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손파츠가 있는데 왜 질 수 있게 되어 있느냐? 이게 있기 때문이다. 이야 이거 뭐 전기 채찍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오호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이거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아 거꾸로다. 아 채찍 여기 뒤에 있는 거죠. 여기 연결을 시켜주고 이 채찍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호. 그래도 넣어서 그러면 이렇게 채찍을 휘두를 수 있는 그 쫙 하는 그 이안 방코죠. 얘도 뭐 가동 범위가 있을 텐데 제가 이게 어우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뭐 네 관절 뭐 오, 관절 이렇게 돌아간다고? 고관절 굉장히 많이 움직여주고 이렇게 되나? 아 이 포즈를 왜 시키는 거야? 죄송합니다. 조금 뭐 관절이 좀 부들부들해요. 근데 이건 뭐 오래되고 저도 중고로 일본에서 사와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보고 싶었냐? 얘랑 목에 감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거를 제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목에 막 이렇게 감잖아요. 그쵸? 목에 이렇게 감아. 그럼 감는 걸 얘가 이렇게 잡지. 엉망 진창이네. 어때요? 어떻게 좀 이게 좀 괜찮나요? 와... 이런 식으로 좀 몸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뭐 그런 듯한 네. 뭐 그런 느낌의 표현을 해보고 싶었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런 디오라마 나름의 이런 거 좀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불도 다 들어오고 위플래시 2도 이거랑 연결은 안 되지만 이 뒤쪽 라인에 불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 불이 원래 들어오거든요. 지금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만 들어오네요. 그렇죠? 여기랑 이렇게 원래 선이 좀 연결이 돼서 불이 약해서 그런가 봐. 이게 불이 세면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새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고 사가지고 뭐 이제 뭐 양품이 뭐 몇 개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크 5 그리고 위플래시 마크 1 이안 방코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아이언맨 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마크 6랑 위플래시 마크 2도 있고 피나치 시리즈도 지금 마크 1부터 지금 쭉 다 있어요. 그거도 이제 제가 뭐 수트별 총정리할 때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 뭐 아이언맨은 뭐 제 또 최애 히어로니까 아직 뭐 계속 틈틈이 마크 46, 마크 47, 마크 42 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상추들 안녕.